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리허설 현장.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현악 오케스트라 단원 20여 명이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선율을 만드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을 앞두고 있을까요? 그 특별한 무대로 함께 떠나봅니다. 유난히 햇살이 찬란했던 5월 14일 연주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단원들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찾았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 DDP 디자인 놀이동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리 동네 음악회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우리 동네 음악회는 서울 시향을 대표하는 시민 공연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클래식 연주를 통해 바쁜 일상에 쉼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관객을 만날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데요. 클래식 공연의 대중성을 접목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아이디나 보통 이제 우리 관객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되게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디즈니 영화나 다른 영화 주제곡들을 해놨고요. 마무리는 클래식 곡이긴 한데 현악곡으로 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 하나 골라봤습니다. 오후 5시 무대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음향과 악기 컨디션을 확인하고 열정적인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객석에서 매의 눈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체크 완료! 관객을 만날 준비를 마쳤는데요.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야외 공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바로 날씨인데요.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연주 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한 사람이 연주 가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악보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보이시죠? 만약에 이렇게 연주 중에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게를 잘 준비해서 연주 갈 거예요. 기분은 좋아요.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다행히 공연을 앞두고 바람이 잦아들었는데요. 사전 예약에서 매진을 기록한 만큼 잔디 언덕에 돗자리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평소 야외에서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미녀와 야수 듣고 싶어요. 미녀와 야수의 알라. 많은 관객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향 오케스트라에게도 큰 의미인데요. 자, 멋진 공연 준비되셨나요? DDP에 함께해 주실 우리 관객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같이 음악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힘든 시간이 이제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서울시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서울시향 응원해줘서 고맙고 항상 반가워요. 오늘도 공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DDP에서도 그 길었던 기다림 끝에 우리 동네 음악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 동네 음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품으로 꾸며졌는데요. 고전 영화 러브어페어, 시네마 천국, 미션의 주제곡이 DDP에 울려 퍼지며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은 디즈니 대표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OST 중 세 곡이 이어졌는데요. 미녀와 야수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순간부터 진심을 고백하기까지 명장면을 떠올리며 관객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알라딘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알라딘 OST를 감상했는데요.
흥겨운 리듬에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는데요. 마지막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다섯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18세기의 음악 형식에 노르웨이 민속 음악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관객분들의 환호와 박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가장 뿌듯한 순간인데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깜짝 앙코르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 곡을 저희가 골라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곡을 다시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알라딘? 알라딘이요? 지니가 알라딘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부른 노래 Friend Like Me를 앙코르 곡으로 연주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며 멋진 추억을 만드셨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곡으로 선정해서 오늘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자리에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웠는데 그래도 재미있고 보람됐어요. 너무 좋은 음악이랑 또 너무 좋은 관객이랑 함께 하니까 오랜만에 야외에서 너무 즐거운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시향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DP 디자인 놀이동산과 함께한 우리 동네 음악회. 오케스트라와 관객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며 엔데믹 시대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멋진 공연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울시야 사랑해요. 선생님 저희요.